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1월 28일 인천공항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과 환영인파 수백 명이 한 젊은이를 기다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보여준 22살의 정현 선수인데요. 경기 때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장악하며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떠오르는 스포츠 스타 정현 선수에 대해서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인 2018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시작된 지난 1월 전까지 정현 선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테니스가 비인기 종목인 탓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정현 선수는 호주 오픈 1, 2회전을 가볍게 통과했고요. 3회전에서는 세계 랭킹 4위인 알렉산더 즈베레프 독일 선수를 꺾었습니다. 1981년 이덕희 선수, 2000년과 2007년 이형택 선수 이후 역대 세 번째로 10년 만에 메이저 대회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니스 전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 세르비아 선수와의 16강전과 떠오르는 신예 테니스 샌드그랜 미국 선수와의 8강전에서 모두 3대0으로 승리하고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울려 퍼진 뜻밖의 승전보에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정현 선수에게 쏠렸고 4강 진출 이후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1위부터 16위까지 정현 선수 관련 검색어로 채워졌습니다. 값진 승리를 따낸 정현 선수는 인터뷰 중 중계 카메라에 캡틴 보고 있나? 이런 문구를 적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누구한테 한 말일까? 이런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훗날 캡틴 보고 있나? 이 말의 대상은 어릴 때부터 정현 선수를 지도한 김일순 감독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현 선수는 2015년 소속팀이 해체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감독을 위로하고 싶어서 해당 글귀를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 26일은 정현 선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던 날인데요. 2018 호주 오픈 4강전이 열린 이날, 정현 선수의 상대는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만 19개인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스위스 선수였습니다.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정현 선수는 아쉽게도 경기 도중에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정현 선수에게 누구보다 많은 박수를 보내며 기적의 승부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기 직후 정현 선수는 자신의 발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터져서 심지어는 새빨간 속살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사진만으로도 그 고통이 전해지는 이런 악화된 상태의 몸으로 1시간이나 뛴 정현 선수의 투혼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계 남자 테니스 대회 왕자는 2002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줄곧 라파엘 나달과 로저 페더러, 노박 조코비치, 앤디 머리 이렇게 단 4명만이 차지해왔습니다. 4명의 선수가 16년을 독식해온 테니스계에서 정현 선수가 이룩한 4강 진출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나이 어린 무명의 선수, 그것도 테니스 불모지에 가까운 한국의 선수가 테니스 팬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준 겁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테니스는 신체 조건이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클수록 타점이 높아서 위력적인 공을 칠 수 있고 한 게임당 보통 4시간 이상을 뛰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이 테니스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연 선수는 호주 오픈 4강 진출로 세계 랭킹이 58위에서 29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불릴 만큼 노력파인 덕분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정연 선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함께 응원을 좀 해주시죠. 한국에서 테니스의 정연 선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만큼 베트남에서는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인이 있습니다. 바로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 감독인데요. 최약체로 평가받던 23세 이하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결승까지 오르게 한 박항서 감독 이야기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중국 창저우에서는 2018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이 결전을 펼쳤는데요. 폭설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양국은 접전을 펼쳤고 연장전 끝에 1대2로 베트남이 패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 4강, 최초 결승 진출 등의 기적을 연거푸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성과 덕분에 박항서 감독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경기 다음 날 베트남 거리에는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귀국하는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온 거죠. 박항서 감독의 사진까지 들고 나온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는 마치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던 2002년 한국 축구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신드롬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엔 코치로 히딩크와 함께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은 16년 전 히딩크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를 지켜본 한국 사람들의 반응도 남달랐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것은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며 불과 3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칭송하는 각종 포스터들은 물론이고 박 감독을 본딴 감자 삼촌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했고요. 베트남 정부는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박항서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 감독이 유별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베트남의 신문과 방송은 패배 뒤에도 선수들을 위로하는 이른바 박항서 리더십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선수들을 다독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리더십에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인구 9,500만 명의 베트남이 이처럼 스포츠 경기를 놓고 들썩거린 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죠. 변방 축구로 치부되던 베트남을 아시아 중심부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스포츠가 가진 놀라운 힘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베트남 축구의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